내가 돈이 생기면 프랭키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없겠지. 미시시 그린이 틀림없어. 오데트. 자, 잠시만요. 나는 로터의 품종을 찾고 있는데요. 전화할 수 있을까요? 응? 왜 전화요? 그게 납니다. 오데트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게 뭐죠? 남편. 최근 보이질 않아요. 남편이 최근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집에 이상한 시간에 들어오고, 희한한 변명을 하고. 대화는 좀 해봤습니까? 그래요. 대화는 해봤는데, 하지만 점점 대하기가 껄끄러워지고 있다. 내 탓인 것처럼. 들어봐요. 나는 그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질 수 있는지. 그의 인피델리티, 양심? 인피델리티가 뭐지? 불륜인가? 부정. 배우자나 애인에 대한 부정. 불륜이군요. 없죠. 이혼할 생각입니까? 보수에 대해 말해보자. 맞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필요해요. 커스터디는 또 뭐야? 양육권이 필요하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향수 냄새, 술 냄새, 담배 냄새. 포이그넌트가 뭐야? 포이그넌트. 가슴 아픈? 점이는? 뭔가 허브의 악취 같은 냄새가 난다. 그가 폭력적이었나요?
Pertinent. Pertinent.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군요, 미스터 로터. 그러니까 디테일은 재판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항상 집이랑 직장만 다녔어. 다른 데는 가지 않았다. 친구는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몇 명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일이 끝나고 어울려 다녔다는군요. 저는 수트를 입고 출근해요. 초록색 넥타이하고 모자를 쓰고 나갔어요. 풀네임이 뭡니까? 제레미 그린. 사람들은 재즈라고 불러요. 어디서 일하죠? 우프뱅크, 그랜빌에 있는 우프뱅크에서 일한다. 주소를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저 남편 제레미 그린을 찾으러 가야죠. 일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술 냄새에다가 약, 담배 냄새에다가 향수 냄새에다가 소리도 겁나 크네. 그래서 불륜을 의심하고 있어요, 부인이. 그랜빌. 그랜빌.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비싼 패스트푸드와 퓨크는 뭐야? 퓨크가 뭐냐? P-U-K-E. 토하다. 아이씨. 내 스타일의 전장이야. 쉬프트를 누르면 뛴다. 일단 직장을 가봐야겠지? 우프뱅크? 여기 영화관인 것 같고. 여기 있다, 우프뱅크. 워프뱅크, 여기가 그린이 일하는 곳인가? 앵커, 은행가, 예? 아, 안녕하십니까. 왜 신경을 쓰고 난리야. 아, 재즈 있나요? 그리고 넌 누군데? 월레스입니다. 그 개새끼가 나한테 돈을 빚졌어요. 어디 있는지 찾고 있죠. 아, 너랑 나랑 마찬가지구나, 친구. 그리고 데렉도. 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녀석이 빚을 갚을 거다. 오늘 봤냐? 물론, 하지만 그 녀석은, 일자리 여기를 직장을 일찍 떠났어. 겁에 질렸다. 데렉의 어? He's scared. 엑스코너 Split his wig. 위그가 뭐지? 가발?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냐? 그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 컨트랙트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어. 함께 담겼느냐? 목요일마다 모였다. 더 바이트라는 곳에 그 녀석이 거기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알아? 더 바이트? 여기네, 더 바이트. 바로 옆에네. 이번에 들어갑시다. 라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잘 가라. 룬즈가 뭐야? 본인가? 내가 너라면 좀더 입을 조심할 거야.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난저 군중들 속에 어울리지를 못할 것 같다. 여기를 어떻게 엘리. 레리 하워드? 이런 젠장 정말 오랜만이구만. 레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뭐 요즘 어때? 늙은이 널나 늙은이로 불러서 너 거울이나 봐라. 나 누굴 찾고 있어. 아직도 그 특정 짓거리라고 있냐? 에 이상한 녀석 보지 못했나? 그 녀석이 뭘 했는데? 고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 사진을 아예 보여주자. 보지 못했다고? 나는 단서를 찾았는데 저기 앞에 바운서가 날 들어보내주질 않는다. 아유, 다행히 안녕하세요. 아까 채팅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오신 줄 몰랐었네요. 혹시 무민이 안녕하세요.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는 이제 레드얼럿3 코로나 모드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 다운받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 백본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추리물이에요. 추리물인데 그 오늘 itch.io에서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번들이 발매됐거든요. 10달러에 993개의 인디 게임이 묶여 있는 번들이 발매가 돼서 100번을 100번. 아하하하. 네, 재밌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번들에 있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의 상황은 이제 너구리 탐정이 주인공인데, 다람쥐 부인이 자기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 응? 평소에는 집에 맨날 일찍 들어오던 사람이 요즘 갑자기 되게 늦게 들어오고 변명도 이상하게 하고 술 냄새 나고 향수 냄새에다가 담배 냄새에다가 아주 수상쩍다. 조사해 달라. 이런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이름이 제레미 그린인데 지금 제레미 그린이 자주 다니는 술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막고 있는 사람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문지기? 내가 막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조니에게 물어봐라. 누가 조니인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 다람쥐 꼬마다. 푸셔? 푸셔라고? 푸셔가 뭔데? 이 녀석이 그 술집 더 바이트와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묻고 따지지 말어. 에이야 첨니. 첨니는 뭐야? 야, 이게 한글판이 없다 보니까는 모르는 단어는 다 검색하면서 해야 되네. 첨니. 다정하다. 첨 어디? 첨이. 첨이 다정하다. 그래서 어깨. 아, 그런가요? 네, 어깨가 막았어요. 아, 그래서 조니가 밀치는 게 뭔데? 너참 집요하구나. 멍키벗? 몽키버트라는 걸 퍼뜨리고 있다고? 이게 뭔데? 마약이야? 그게 뭔가 허브 냄새 같은 게 나지 않나? 라고 했지만 아, 그럼 일단 조니를 찾아야겠네요. 가죽 자켓 조니. 왜 허브 냄새가 나냐고 물어봤냐면은 의뢰한 아내가 남편이 뭐야? 크라우치 모드? 왜 갑자기? 남편이 무슨 허브 냄새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브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어본 거고. 하버드, 일로 와이 녀석. 아,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하자고. 진정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겠지? 아, 맞아.
정말이냐? 나 에드나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말이야. What is it that you do? 뭐 하고 있냐? 기스 엄마한테 연락하래요. 얘 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삼촌인가? 언제 결혼할 거냐? 뭐 별 얘기 없었잖아. 조니를 찾아야 되는데. 프레스. 최근에 뭐 변한 게 있나? 헤드라인을 보고 싶다. 맨 앞에 페이지에는 위대한 영장류 퍼레이드. 지하에서 준비된다고? 프라이데이. 별 얘기 없고. 어이 깜짝이야. 잠깐 전화 좀.
자, 전화를 좀 했고요. 바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그럼 들어갈 수 있나?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티켓이 나왔어. 야, 이제 나 들어간다. 티켓이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정말 웃긴 친구구만. 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이런 쓰레기 조각을. 웃기긴 했다. 아, 천만에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젠장. 못 들어가네. 루시우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폭시 버거. 아까 뒷골목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근데 이쪽으로 갈수 있는 데가 없는데? 야, 조니가 어딨어? 얘 아니야? 얘는 아닌 것 같고. 아나톨리. 미스터 호이가 아니신가? 나 누구 찾고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요? 내 질문에 대답해 줄수 있나요? 아, 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별 얘기는 없고요. 아, 얘인가? 얘가 가죽 자켓 존이구나. 니가 존이냐? 바이트에 들어가야 돼. 네가 몽키봇을 팔고 있다고 들었다. 아, 들어봐. 야, 소문을 들었어. 아니, 친구. 존이는 경찰에게 신고당하지 않을 거야. 날 들여다보내주면. 훨씬 조심하라고, 친구. 아닌가? 프레드 라이틀리는 알아오라는 건가? 골목으로 가서 내가 너를 아주 조져버리겠다.
탱크에게 말해보겠대요. 탱크가 아까 그 어깨인가? 네가 탱크냐? Yes, Johnny. 아, 들어갔다. 아, 드디어 들어갔네. 재즈, 알코올. 콜비? 에든 시몬의 쇼를 보러 온 건가요? 그녀에 대해서 전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지만 좋은 울림이군요. 아니에요. 난 사실,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왔다? 난 친구를 찾고 있다. 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말자. 좋은 울림이군요. 비아스 듣고 와. 선입견? 관심을 둔다? 내가 좀 치우쳐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녀는 굉장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엄청난 보컬리스트야.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연주하지. 라이브 쇼를 위해서 레코드를 가져온다고? 근데 그게 라이브야? 뭔가 이상한데? 정말 광팬이구나. 아, 나는 그녀의 음악을 듣기 위해 리코드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전에도 여기 온 적이 있느냐? 엄마는 여기를 몰라요. 몰래 와야 했다. 재밌군. 왠지 우린 공통점이 있네요. 음악이 아니라면 당신은 왜 여기에 온 거죠? 비밀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나는 사실 사설 조사관이에요. 지금 사건을 쫓고 있죠. 말도 안 돼. 그런 건 예상하지 못했어. 무슨 사건이요? 이거 정말 긴박한 사건이죠. 비밀이라고. 어디 보자. 그의 모자가 초록색이었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넥타이도 초록색이었어요. 정말 웃겼죠.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나? 제이드 컬러 옥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위 계단으로 올라갔다. 가방도 들고 있었나요? 와, 목격자를 바꾼 위로 올라갔대요. 어?
제이드? 컬러드 드레스? 너냐? 아, 내 친구가 늦는데 좀 걱정돼요. 아, 정말 따뜻하기도 하지. 단골인가요? 제레미야? 그는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들락날락한다. 내가 그를 봤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죠? 초록색 타이에 초록색 모자. 아이. 응? 바텐더하고 얘기를 못하네? 사진사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쫓겨나네. 거짓말한 게 들켰어요. 쫓겨났어. 내가 곰을 쑤신 것 같다. 클라리사 블러드워스를 만나서. 이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아, 잠깐만. 레리,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난 안으로 들어가야 돼. 뒷문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
천장 소리. 비상구가 있나? 프레스 스탠드? 프레스 스탠드에서 올라가서 뛰어가가지고 지붕으로 가래요. 저기 신문 파는데? 근데 올려줘. 이봐 보고 좀 도와줘요. 나 여기 좀 올라가야 돼요. 안 돼. 내가 이 매대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아? 아, 제발 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 관련되기는 싫은데. 시드 셀링 피카 허커 오프 엠빌 누구? 얘를 쫓아내달라고? 세일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기 프레스 스탠드에 올라설 수 있게 하려면 얘를 쫓아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가 나가길 원해. 대신 볼을 쫓아내면 어때요? 너 장사 권리는 가지고 있냐? 경찰을 부르겠다. 아, 갔어. 이제 올라가자.
개구리와 교배시러며. 뭐 이제 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이트에 잠입을 하면 위층 계단으로 이제 옥색 드레스를 입은 사람하고 갔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위층 계단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야, 근데 운동신경이 좋네. 라쿤이라 그런가? 좋아, 그래. 여기에 있겠지. 역시 라쿤맨. 드레싱룸. 응? 라쿤 뜻을 아냐고요? 라쿤은 라쿤이잖아요. 라쿤하고 너구리는 다른 거라며? 그러면 라쿤은 그냥 고유명사인 라쿤으로밖에 부를 수 없지 않나요? 응? 뭐 조사할 게 없다. 여기 뭐 조사할 게 없고. 아, 하워드. 넌할수 있어. 노트. 씻는 곰이란 뜻이라고요? 컨트롤 누르면은 숙인다. 아,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숨는 건가 보다. 그죠? 아, 이 경비들이 있네. 여긴 숨는 데가 아니야. 여기에 숨는 데다. 프라이빗 룸. 젠장, 그를 놓친 건가? 뭔가 남겨놨을 거야. 허브. 이게 멍키 버튼가? 원숭이 공둥이? 정말 냄새가 공덩이 같군. 그린 햇. 아, 초록색 모자. 그린이, 여기 있었음에 틀림없다. 자, 그 녀석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지? 그린 타이. 액자 뒤에 있다고? 어떻게 이게 여기에 껴있을 수가? 아니! 숨겨진 리프트. 나 저기에 찌그러져서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 찌그러져서 들어가는 숨겨진 리프트로 왔어. 이게 뭐야? 8호. 뭘 태우고 있는 거지? 문을 연다. 여기는 냉장고인가? 음식 보관하는 곳인가 봐요. 포크보드. 그래, 이 보관 인벤토리는 만약에 또 음식을 훔치면은 아주 조각을 내주겠어. 네 손가락을. 인터콤. 어? 이 인터콤은 빌딩의 다른 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 지금은 뭐에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채팅이 또안 나오냐고요? 아니, 그냥 꿀차 만난 데에 대답을 할게 뭐가 없어가지고.
저놈이 그렉인가? 믹서 위 믹서로 주위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서 오 또 한 번 써야 되나? 믹서. 아 근데 왼쪽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되나? 아 뭐야? 안 되잖아. 얘는 요 믹서로 이렇게 윙 해가지고 치울 수 있었는데, 얘는 쟤는 어떻게 치우지? 얘는 어떻게 치우지? 인벤토리. 뉴스페이퍼. 아, 제레미 그린이 이렇게 생겼군요. 지금 처음 봤네. 신문을 뭐쓸 수가 없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얘를 어떻게 치우냐? 전화를 써야 되나? 인터콤? 인터콤으로 부엌에다 전화를 해서 어디다 음식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쳐야 되나 봐요. 해보자. 자, 키친에다가 요 키친 이런 게 있는가? 만약 그래 그러면 아니야. 너네 간식을 만들어 줄 생각은 없다. 라지 피자 파인애플을 올려서. 파인애플을 미쳤냐? 아무데도 가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 오는 것 같다. 숨어. 아, 이렇게 숨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유인을 하고 그 통로로 들어가야 됐어요? 아! 저렇게 유인을 하고 통로로 들어갔어야 됐구나.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파인애플 피자로 도발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똥놈이 없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요 놈은 치우고, 유인 성공한 거네요.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여기는 락커룸인 것 같다. 움직이자. 노트, 그레그. 칠면조가 또 없어졌다. 그레그가 도대체 누구야? 이게 뭐야? 뭔가 퍼즐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이 뒤에는 뭐야 이게?
아니, 잘안 움직여. 이게 아니고, 이건. 여긴가? 요거를 좀더 예쁘게 맞춰보면? 오징어 게임?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놀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네모는 0, 동그라미는 4, 다이아몬드는 5, 세모는 이게 세모인가?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렇게 세모를 맞춰야 되나? 세모는 1인 걸까요, 그러면? 근데 V도 있고 A도 있고. 그러면 0 4 5 1 0 4 5 1 이걸 어디 쓸 데가 있겠지? 리프트 오드라 0 4 5 1 엔터 됐어. 한 방에 뚫었다. 아, 여기 정말 춥군. 불은 어딨지? 상호작용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 라이트. 이런 젠장, 이게 뭐야? 시체. 벗겨진 채로 죽어 있다. 채를 만지면 내 지문이 묻으니까 안 돼. 세상에, 제지 그린이야. 찾았어. 조각이 딱 맞는군. 오데트 그린의 남편이 여기 누워있다. 아. 원인을 알아본다. 죽은 원인. 아, 이 몸은 어떠한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지 않는다. 네, 남편이 지금 죽어 있어요. 어떤 폭력적인 뭔가를 보여주진 않고 있다. 그냥 벌거벗어 있고 죽었고 좀 뚱뚱하다. 어쩌면은 약물 과다 복용인 걸까? 아마 최근에 살해당한 것 같다. 냄새를 맡아봐? 제르미는 냄새가 마치 스테일 부즈, 칩 콜론, 필드 투게더, 허벌 스팅크. 무슨 뭐, 술 섞은 냄새랑 허브 냄새가 난대요. 숨어야 된다고? 얼른 숨어. 컨테이너에 숨었어. 아니, 근데 시체를 갖다 뭘 하려고? 그레그입니다. 얘가 그레그네? 아니요, 아직 자르고 있어요. 헐. 하긴 얘네는 다 동물이니까 서로 잡아먹는 게나 이상하지 않은가? 아예 종이 다르니까? 열쇠.
턴키. 아까 리프트에 필요한 열쇠 같다. 문 옆에 리프트가 있었는데. Upstairs. 2는 아니고, 요게 그 열쇠로 사용하는 리프트였거든요? 이제 탈출하는 거겠지? 여긴 어디야? 빨리 하는 데네? 탈출. 별거 없구만. 탈출. 나왔어. 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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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이래? 아, 그냥 끔찍한 것을 봐서 토하는 건가, 그냥? 어이, 뭐 잘못 먹은 줄 알았네. 남편이 지금 바람 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술집에서 그냥 술집 여자랑 바람 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술집 주인이 썰어버려서요?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집 주인이 썰어버렸어. 그래서 백본인가? 남는 건 척추밖에 없다? 젠장. 젠장, 젠장. 녀석들이 도축을 하고 있어서. 사람은 사람을 먹지 않아. 그건 미친 짓이야. 아, 그들은 그 시체를 분해해서 박스에 넣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뭔가 의식. 아, 저 옛날에 그 식인 의식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경찰에 말해야 되나고? 중국은 이용도 먹더라고요? 아니, 그건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전국시대 때뭐 성이 포위당해서 먹을 게 없어서 뭐 살아남기 위해 뭐 먹었다 막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경찰에 알려? 현대에서 인육을 먹는다고요? 왜? 왜 그런데? 그냥 미친 건가? 아, 경찰에. 말해 봤자겠지. 네, 제일 맛있는 건 횡성 한우죠. 횡성 한우가 제일 맛있지. 참치도 맛있죠. 나 혼자서 도대체 뭔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야.
난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다. 스냅핑 치터즈 앤드 파이팅 스톨렌 워치즈. 잡스러운 일이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난 죽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 어떨 때는 살기 싫다는 생각도 했었지, 젠장. 누군가 나에게 뭘 해야 될지 알려줬다면, 알려줄 수 있다면. 누군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괜찮아, 난 혼자서 할수 있다. 이걸 누르면 동료가 나올까요? 동료? 누구도 오지 않는다. 나 혼자서 해결해야 돼. 언제나처럼. 에이씨, 똑같은 말이잖아. 사람이 그렇게 고살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좋아, 좋은 생각이다. 클라리사 블러드워스에게 친절하게 물어보자. 나의 걱정을 이해해 줄 거다. 에? 그거를 거기에 본거지로 그냥 대놓고 들어가서 그 주인장한테 대놓고 말을 하자고? 미쳤냐? 이거는 뉴스에다가 소문을 퍼뜨리자. 아니면 가서 증거를 더 모으자. 소문을 퍼뜨려봤자 소문으로 끝나겠지. 증거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한데, 난 운이 좋았어. 거기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말이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못해. 아, 부인에게 뭐라고 말하지? 진실을 말해야 되나? 진실을 말해? 진실은 비정하다. 아니, 그녀에겐 너무 무겁다. 거짓말을 하자. 딴 사람하고 도망갔다 그러자. 드래그 잇 아웃? 질질 끌자. 아직도 찾고 있다가 하자. 일단, 당신의 남편은 도살당했어요. 그 바의 지하에서. 나 거기 있었는데요. 아워드, 그런 말을 정말 할 거냐? 뭐 이런 뜻이겠죠. 말을 해버려? 거짓말을 질질 끌어? 말을 해버려? 근데 이거를 말을 해버리면 그 부인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으면 하워드 탐정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담궈버리는 거 아닌가? 좋다, 재밌겠다. 술 마신다. 젠장. 까라 그래. 응? 버닝 파크. 리멤버 더 그레이트 파이어. 어? 근데 뭔가 표시 같은 게 대화제가 있었다. 아버지 세대에 다리도 태워먹고 모든 거리도 다 부서지고. 어? 인더 워? 전쟁? 그레이트 파이어가 전쟁을 말하는 거야? 대화제가 아니고? 이 상징들은 뭘 말하는 거지? 꼬리가 없는 형상? 이상하군. 이건 뭐에서 먹는 걸까? 하여튼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루니.
이름이 너 정말 그 주술 아주 들이키더구만 친구. 괜찮은가? 아, 나쁘지 않았지. 넌 이해 못해. 이해할 필요도 없지. 심볼의 의미가 뭔지 아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다?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래요. 아, 그리고 그 꼬리가 없는 그 인간 그림은 어떤 컬트의 상징이래요. 컬트? 자, 대화를 했고. 무슨 컬트의 상징이라고, 이게? 이건 위험하다는 뜻이고. 소원을 비는 우물. 아, 누군가가 여기를 공공 화장실로 쓴것 같다. 아이씨. 라일락. 똑같은 허브 향기가 난다고? 이게 뭐야? 뭐야? 둘러싸였어. 난 그냥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 거왜 신경 쓰자. 그냥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돈좀 없나? 아이 올리 메이크 디텍티브 머니.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깡패들한테 두둑이 맞았어. 얘또 누구야? 얘가 구해줬나 봐요. 레네? 레네라고 해야 되나? 레네 윌슨? 작가래요. 클라리사 블러드워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왜그 블러드워스에게 흥미가 있지? 비공식적으로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 이 도시에서. 새로운 마약? 하이 프로파일 비지터스. 되게 고위층의 인사들이 그 VIP 룸에 막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몽키버트 마약을 하고 있다. 나를 어떻게 공원에서 찾았지? 내가 바이트에 떠나고 나서 네가 처먹고 있었다. 아니, 네가 내쫓기고 나서 나도 바이트를 떠났는데 네가 달려가는 걸 봤다. 무슨 미친 짓을 하나 싶었다. 그래서 뒷골목에 가서 20분 정도 기다렸더니 이놈이 나타났다. 토하는 라쿤. 그래서 너를 따라갔는데, 뭔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내가 왜 너를 나발을 불게 내버려뒀는지 모르겠다. 넌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나 자신이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고 아주 중요한 개새끼다. 자아도취를 위한 거지만, 그 녀석의 자아도취를 위한 거지만, 그 녀석은 노스 아이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아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우, 말이 많다. 이 레데의 목표는 이제 이 도시의 실세가 누군지를 밝혀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래요. 근데 왜 그걸 책으로 만들지? 신문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트에서 뭘 봤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난 아이트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 사진을 가지고서 어떤 남자를 쫓고 있었다. 분명하지 않아. 그래, 그리고 나는 그 시체를 찾았지. 뭐? 어디서? 아이티 지하에서 조각조각 나고 있었어. What the fuck? 조각조각 내고 있었다고. 살점이 박스로 쌓인 걸 봤다. 한 사람의 몸이 아니었어. 농담하는 거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만. 와, 직설적으로 말하자고, 블러드버스가 사람을 지하에서 잘라서 박스에 넣고 있다고. 그래.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넌 탐정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 르네. 진짜 모르겠다고. 아, 그러면은 너는 이제부터 뭘할 거냐? 아워 플랜? 아워 플랜이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 나하고 같이 일해라? 블러드버스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자.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나는 전에 파트너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너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군.
너는 뭔가 찾아낼 거야. 내가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너는 나에게 빚을 졌지. 와, 너를 믿겠다. 스토리상 믿어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이 레네하고 한 팀이 돼서 그 술집 주인 블러드 워스인가? 아무튼 걔를 조사하기로 했고 차를 타오래요. 무슨 차를 좋아할까? 그린티, 블랙티, 히비스커스 플라워. 무난하게 그린티. 갑자기 왜 동백이야? 난 그녀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 내 껍질을 아주 빠르게도 벗겼구만. 속마음을 빨리 파헤쳤다, 뭐 이런 뜻이겠죠? 차 끓여. 왜안 끓이지? 그린티. 둘다 효태했어. 자, 그래서 사건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 아, 그 살점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스털링 사이다 딜리버리 트럭을 아이트 뒷골목에서 본 적이 있느냐? 아니, 본적 없는데? 그런 거본적 없어.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냐고? 그 트럭이 그 살점들을 밀수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 중요한 것 같군. 내가 만약 그게 정말 스털링 사이다 벤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쩔래? 왜 가짜를 만드는 수고를 다 할까? 그게 이전에 나의 질문이었다. 근데 내가 이제 바이트를 조사하면서 난 이제 알아낸 것 같다. 그래서 알아낸 것 같은데. 라스타운의 어딘가로 배달을 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메인 커머셜 블록, 그러니까 중앙시장 같은 데인가? 중앙시장까지 트럭을 쫓아가긴 했는데 놓쳤다. 하지만 나는 그 트럭이 가스타운에 가기 전에는 꼭 하이트의 뒷골목에서 하룻밤을 꼴딱 세운다는 걸 알아냈다. 그럼 우리는 가스타운 가는 건가? 그래. 정확히 뭘 배달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어떤 가게를 봐야 되지? 스털링 사이다가 있는 곳을 봐야겠다. 그거는 페이크 트럭이니까. 나한테 다른 생각이 있다. 무슨 생각? 오데트에게 연락해야 된다? 연락을 하는 게 좋은 생각일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난 다른 생각이길래 다른 계획을 말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니, 아니, 어이씨. 아, 뭐 전화를 계속해. 그만해, 전화. 엄마한테 전화한다. 아나톨리한테 왜 전화를 하는데? 오늘 한가 하냐?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한가하지. 아나톨리한테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래서 무슨 사건이냐? 다 말해줄 순 없다. 으이, 정말 좋아. 자, 여기가 가스타운이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르사라고? 담배를 사기 전에 영어 번역을 하도 많이 해서 지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가스타운에 와가지고 인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인간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 살들을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아내야 된다.